드디어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날짜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핸드폰이 입고가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 가서 빨리 찾아올게요. 안전운전 해가지고 가봅시다. 기다려라. 갤럭시 폴트! 야, 장난 아닙니다. 와, 도착했습니다. 이제 핸드폰 받으러 가봅시다. 아,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구했등.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허팝이 드디어 구해왔습니다. 무엇을 구해왔느냐? 바로 갤럭시 폴드. 근데 솔직히 허팝은 갤럭시 S10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 폴더는 저 멀리 허팝에 관심 바뀌었는데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갤럭시 폴더가 어떤지 허팝에 100% 리얼한 리뷰를 부탁드립니다. 요청이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결국 매장 가서 이거를 사전 예약해가지고 허팝이 구해왔습니다. 근데 이거 가격이 핸드폰 가격이 무려 200만원이 넘더라고요. 조심. 그럼 갤럭시 폴드 5G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뭐야 이거 도시락 아닌가? 아, 그리고 옆에 여기 스티커가 있는데 이 스티커를 딱 뜯어서 딱 뚜껑을 오! 어쨌든 이거 한번 뜯어봅시다. 오! 떨려. 핸드폰 뒤에 여기 필름 뜯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딱 잡고 딱 뜯으면 이야! 와, 오! 필름을 뜯으면 여기 나비 한 마리가 딱 나오네요. 자, 이거 한번 접어볼까? 우와! 오! 딱 한 손에 딱 들어오네. 그리고 펼치면 나비가 딱 잘 만들었다. 이게 허팝이 쓰던 S10인데 이거랑 비교를 하면은 세로는 똑같아요. 가로가 요 정도 더 커요. 갤럭시 S10은 한 손에 잡으면 좀 너무 크다는 느낌이 강해요. 이거는 가로가 좁기 때문에 아주 한 손에 딱 들어와요. 오, 그리고 이거는 실버 색상이기 때문에 여기가 빛이 반사되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접으면 3단계로 접히는 것 같아요. 이게 1단계 완전히 접힌 상태. 근데 여기 보면 약간의 틈이 있긴 한데 손을 넣으면 쏙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걸 펼치면 딱 요렇게 펼쳐져요. 120도 각도로 펼쳐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딱 펼치면 180도가 딱 펼쳐지면서 핸드폰 화면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근데 이 보면은 약간의 핸드폰 필름 화면이 접히는 부분이 약간 보여요. 핸드폰 화면을 껐거든요. 그러면 화면이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약간 접히는 부분이 눈에 보여요.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약간 보이긴 보입니다.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유튜브 봐봐야지. 여기에 접히는 부분 하나도 안 보여요. 전혀 티가 안 나. 근데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두고 빛 반사를 통해서 딱 보면 약간 접히는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바로 일자로는 안 보입니다. Nope. 지금 세로 모드로 이렇게 유튜브 화면이랑 댓글 창을 딱 켰는데 갤럭시 S10은 유튜브 화면이 너무 작게 나와요. 갤럭시 폴드는 유튜브 화면도 엄청 크고 댓글도 엄청 크게,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 이렇게 화면을 밀면 여기 멀티태스킹 되는 앱들이 떠요. 화면을 여러 개 띄워놓고 할 수 있어요. 따로 또 화면을 띄울 수도 있고. 근데 이거 화면 어떻게 없애는 거지? 확실히 요즘은 핸드폰이 크게 나오는 추세잖아요. 아무래도 큰 화면을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 너무 커져서 한 손에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폭이 좁기 때문에 한 손에 잡기 너무 편해요. 펼치면 우리가 원하는 엄청 큰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미니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거 잘 안 쓰고 이거 쓸 것 같아. 다만 이게 그만큼 크기 때문에 무게는 좀 더 무거워요. 체감상 느낌이 한 개 반 정도 두고 다니는 느낌이네요. 몇 달 전에 갤럭시 폴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딱 살짝 접으면 여기 이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보완이 돼서 그런 문제는 없네요. 오, 생각보다 좋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상자 안에 뭐가 더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가 들어있는 거지? 이거 뭐지? 우와!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이 있고, 야, 이거를 그냥 같이 주네. 그리고 충전하는 것들이 있네요. USB-C 단자 충전하는 게 있고, 이어폰 뒷부분 새롭게 이거 바꾸는 거. 여기는 뭐가 있는 거지? 사용 설명서가 있고, 이게 케이스 같아요. 우와! 케이스가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있네요. 케이스 한번 씌워볼까요? 아, 접착제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뭐를... 그리고 앞에도 합체. 오, 야. 아, 근데 안돼 이거는 갤럭시 폴드이기 때문에 케이스 안 씌울게요. 여기 이제 반사돼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부분이 엄청 이쁜 거지.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 그럼 좀 더 써볼까요? 약간 이게 화면이 크니까 책 같은 거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글이 많은 건 엄청 읽기가 편해요. 아무래도 기존 핸드폰은 화면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기 좀 힘들었는데 이거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10 느낌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화면 비율을 한번 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하면 옆으로 가는데 화면이 잘리지가 않고 대신에 이제 화면 위에랑 밑에가 약간 검은색 화면이 좀 남아요. 게임을 해볼까? 화면 비율이 일반 핸드폰이랑 다르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게임을 하는데 일단 이거 옆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위에 밑에가 잘리네요. 위에 밑에가 잘려.
오, 멀티태스킹이 있는데, 와, 와, 좋다, 이거 좋다. 게임하면서 유튜브 영상 보기에도 좋아요. 왜냐하면 화면이 크니까. 생각보다 좋네요. 이렇게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좋네. 그럼, 게임을 하다가 화면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을 이렇게 하다가, 자, 닫아볼게요. 그냥 꺼지네. 게임은 안 되나 본데, 아직. 어, 근데 다시 여니까 이게 화면이 나와요. 바로 게임이 이어서 되네요. 게임 말고 딴 거 해볼까? 인터넷을 이렇게 하다가 닫으면 안 나오네. 앞에 화면으로 이렇게 하다가 펼치면, 오, 여기는 이어서 되네요. 근데 여기서 하다가 닫으면, 아, 이어서 안 돼, 이어서 안 돼. 여기서는 화면을 다시 켜서 어플을 들어가야지 이어서 되네요. 자, 빛나주? 야. 오, 어, 눈부셔. 그래서 허팝이 이거 지금 써봤는데 생각보다 신기하고 쓸만한 것 같아요. 근데 허팝이 생각에 정말 좋은 건 딱 접었을 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딱 놔뒀다가 이제 딱 꺼내서 딱 펼칠 때 이 느낌은 좋아. 다 필요 없고 일단 화면이 커서 더 좋아.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접었을 때 이렇게 앞에 화면 있잖아요. 이게 화면 비율은 긴데 위에 밑에는 좀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여기 카메라랑 센서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영상을 본다거나 인터넷 창을 키거나 하면은, 여기 보면은 화면 지금 잘리죠? 이 부분이 잘려요. 사실 허팝이 제일 걱정했던 거는 핸드폰을 접을 때 이 가운데 주름 있잖아요. 주름.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막상 사용할 때는 별로 티가 안 나요. 다음에 약간 대각선에서 빛을 반사시켜서 봤을 때는 티가 나요. 보이시나요? 근데 딱 정면에서 보면 안 보인다? 신기하다. 그 외에는 이렇게 접었을 땐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접었을 때 화면이 작아요. 너무 작아요. 10년 전에 작은 핸드폰이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화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아쉬워. 약간 알람 같은 걸 보는 정도로 쓸 것 같고, 무조건 핸드폰 화면을 열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열면 밤새도록 할 것 같아. 그래도 딱 이렇게 전화를 받았을 때 반짝반짝. 근데 솔직히 이게 200만 원이 넘을 정도의 가치는 잘 모르겠다. 아마 갤럭시 폴드 1세대다 보니까 좀 비싸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이게 좀 더 대중화가 되어서 가격도 좀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쓰게 되면 2세대, 3세대 가면서 더 좋은 갤럭시 폴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맞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맞다, 카메라 확인 안 했네. 카메라 들어가 봅시다. 오! 화면도 바로바로 뜨고 아주 빨리빨리 움직이고, 특히나 화질이 대박인데? 허팝 콧구멍까지 다 보이고 얼굴에 주름 이런 거 다 보여요. 아 잠시만, 이건 너무 카메라 너무 좋으면 안 좋은데? 근데 진짜 좋네요. 화질이 와 기가 막힙니다. 완전 좋아요. 카메라 성능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야 좋다. 근데 이걸 얼마나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까? 자 한번 허팝이 1000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1000번 정도 테스트 해보자. 고장나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여기서 진짜 고장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 영상을 삼성에서 싫어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약간 주름이 좀 진해진 것 같지? 잠시만, 화면이 안 나오는데? 장난이 그거 똑같고. 그럼 이제 카메라 화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폴더로 찍는 거랑 갤럭시 S10으로 찍은 거. 자, 우리 강아지 찍어 올게요. 하나. 아니, 잠시만, 가만히 있어. 하고. 근데 좀 신기한 게 여기 사진 찍는 게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어요. 이게 좀 불편하다 이러면 이 버튼 누르어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버튼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네. 오. 그래서 갤럭시 폴더로 찍은 우리 강아지, 갤럭시 S10으로 찍은 우리 강아지 어떤가요? 똑같지?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바로 지도! 이게 대박인 게 일단 화면이 크다 보니까 지도를 보면 엄청 크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뭐다? 운전할 때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많이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오, 크다 크다 크다. 확실히 화면이 크니까 이 장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 이거를 들고 다닐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허팝이 핸드폰 하려고 딱 꺼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허팝을 쳐다보고, 오, 이게 갤럭시 폴드 아닌가요? 이거 한번 써 봐도 될까요? 한번 접었다 펼쳐주세요 하면서 접었다 펼쳤다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한번 제대로 허팝의 갤럭시 폴드. 안돼, 여기가 아니고 이 빛이 반짝반짝 반사되는 여기가 딱 나와야 돼. 사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허팝이 갤럭시 폴더를 사서 3일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접혀 있으니까 한 손에 딱 들어오고 이렇게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데 가만 딱 꺼내면 갑자기 갤럭시 탭 아이패드가 화면이 꽉 커지니까 핸드폰 할 때 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글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함에 있어서 무조건 화면이 큰 게 대박이잖아요. 거기다가 상상시엔 접어서 작게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다만 무게는 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갤럭시 폴더를 써보니까 좀 신기한 걸 몇 개 찾았어요.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세워놓고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핸드폰 삼각대 이런 거 필요 없어 거치대 필요 없어 그냥 핸드폰 딱 세워놓고 사진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도 사진 찍을 수 있고 완전 펼쳐서는 아이쿠 안되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이어폰 단자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거를 같이 줘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에어팟을 따로 사야 되는데 이거는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귀에 꼽는 순간 자동적으로 더더더더더더 연결이 돼서. 근데 이거 이용하는 게 난 좀 귀찮아. 솔직히 저는 이거 출시된다고 했을 때 별 관심도 없었고 솔직히 이거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허팝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게 200만 원이 넘는 최첨단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막 문제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이걸 또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허팝이 네가 사서 사용해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팝이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궁금증 호기심을 깔끔히 털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가지고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다만 중앙에 약간의 접히는 듯한 이 주름은 보여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종이를 꾹 눌러서 이렇게 접힌 부분이 남는 이런 게 아니고요. 종이를 접지만 여기에 이제 힘을 주지 않고 이렇게 놔뒀다가 펼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게임 오버. 다시 계속 이렇게 하면은 접힌 흔적은 남지 않아요. 다만 완전히 꾹 접힌 느낌은 안 들지만 보면은 살짝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접혔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받으면 이게 커요. 그래서 손에 딱 들어오기 힘든데 이거는 여보세요? 근데 무거워. 핸드폰 두 개를 합체시킨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의 화면이기 때문에 좋아. 갤럭시 S10이랑 성능적으로나 카메라 성능도 다 비슷해요. 다만 접히는 거 이 하나의 차이기 때문에 기존에 쓰는 핸드폰이 있으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야! 지금부터 수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이폰은 이 노란색 하나 때문에 계속 써왔지만 이제는 떠나보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우와! 수술 들어갑니다. 빰빰 빠라밤. 아! 이렇게 이제 꼽아서 합체하는 순간 이제 생명이 와! 아, 껐다 켜야 되네. 그럼 이제 노란색 핸드폰이요. 안녕.